오리지널 K라디오 최파타 톡쇼 캐파타 초대석. 고음이란 이런 것이다. 이젠 그 한계가 궁금한 라이브 끝판왕. 수많은 명곡으로 음원 차트와 노래방 차트도 씹어먹는 가수. 노래방 가서 이분들 노래 부르다가 시간 추가하는 분들 많으시죠? 제 대한민국을 노래방 추가 시간의 민족, 발라드 민족으로 만든 빅마마의 이영연, 박민혜 씨 최파타로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쁜이들. 와, 아 정말 너무 반갑네. 나만큼 안 반가운 것 아니에요. 같아.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 우리가 저기 바깥에서 살짝 만났는데. 와 근데 그대로다요. 자 먼저 우리 영현이부터. 네.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정말 오래간만에 인사드려요. 빅마마의 멤버 이영현입니다. 아이고 그대로네. 아니 본인도 그대로인 걸 알아요? 네 저는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살이 들면 살짝 쪘다 빠졌다 쪘다 빠졌다만 반복하고 뭐 똑같죠 뭐. 와, 자 우리 민혜. 네 안녕하세요, 빅마마 막내 박민혜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박민혜 씨는 2년 전에 솔로 활동 때 첫파타에 나오셨었고 이영현 씨는 거의 12년 만이래. 그, 나 믿어지지가 않아. 네. 아니 그래도 가끔 TV에서 이렇게 보고 네. 예. 네. 뭐 굵직굵직한 데는 꼭 나오잖아요, 영현 씨가. 아, 그래서 제가 예. 아유 왜 이렇게 안 불러주셨어요 하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더니 우리 DJ님께 혼났어요. 네가 안 나지. 네가 안 나왔으면서 뭘. 아니 우리 영현 씨는 왜 이렇게 보면 생각나는 게 이제 빅 무대에 블랙으로 싹 입고 잘 나오잖아. 그렇죠. 블랙이요. 저는 블랙 예. 이외의 옷을 입으면 이제 항상 예. 2, 3인분으로 보여가지고 블랙을 항상 사랑해요. 귀여워요. 아니 오늘은 근데 되게 캐주얼하게 평소에는 예.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예. 잘 입고 다녀요. 지내다가 예. 스웨터 막 입으셨어요. 저희 팬분들이 옷좀 잘 입고 다니라고 하도 꾸준히 저한테 하셔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 보이는 라디오라고 해가지고 좀 화려하게 입고 나왔는데 어색해요. 어머 여러분 보셨죠? 저게 화려하대요. 이런 알록달록한 색감을 전 잘 안 입거든요. 아니 카디건이 뭐 네. 네이비에 화이트에 약간 베이지 이런 거 섞인 건데 너무 고상하지. 고상한 거예요? 저는 앞으로 페피가 목적이라. 근데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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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네. 아 근데 예 우리 민혜 씨가 네. 너무 웃네. 아, 예. 네. 왜요? 아니, 웃겨서? 진짜 웃기잖아. 저게 화려하다니. 우리 내가 잘 입나? 네가 잘 입나? 항상 얘기를 물어보고 다녀요. 그래서 팬 얼마 전에 팬분들한테 내가 잘 입니? 민혜가 잘 입니를 물어봐가지고 그래.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잘 입나 생각하세요? 민혜 씨는? 저요? 예. 저는 아, 민혜가 무난하게 잘 입고 저는 그래요? 무난하게 입고 나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언니는 제가 봤을 때 저는 캐주얼 좋아해요. 아직 두 분이서 예 페피 자리를 놓고 격렬하게 싸우는 모습도 정말 좋네요. 꽃값이죠? 와 김태현님이 오늘 빅마마 교수님들 나오시네요. 보컬계 거장들 목소리로 사람을 울고 웃게 하시는 분들이라 더 반갑네요 하셨는데 오늘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아까 리허설 장면도 살짝 이제 매니저님들이 보시고 오. 이런 소리 처음 거의 들어본 것 같아요. 진짜요? 예, 저는 제 매니저님한테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데. 아니에요. 오늘 또 날씨가 너무 도와주잖아. 라이브 하기 좋죠? 네. 이런 날씨. 그러기도 하고 뭔가 발라드를 부르기에도 뭔가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자, 1223님이 우리 민혜 씨 목소리로 좀 들어볼까요? 저의 학창 시절을 책임져준 우리 언니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쩜 이렇게 똑같으시냐고요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모니터가 되게 먼데 계속 잘 보이죠? 네. 눈을 부릅뜨고 네. 박소미 씨가 네. 예. 네. 지난 설날에 가족들이랑 노래방 갔는데 20살 된 딸이 빅마마의 연을 부르더라고요. 우와. 너무 신기하고 딸이랑 같이 노래 불렀네요. 20살인데 연을 알아요? 와, 알지. 완전히 노래 잘하는 친구들은 또 그
유튜브 플랫폼 때문에 유튜브 그런 것 때문에 좀 맞아.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예. 빅마마를 알게 된 그럼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네. 예. 조하영 씨가 네 빅마마 서울 콘부터 지난 주말에 부산 콘까지 다녀왔어요. 부산은 어머니 모시고 갔다 왔는데 너무 재밌어하셨어요. 빅마마 평생 함께해라고 하셨습니다. 아~ 평생 함께해야죠. 아,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정말 전설로 남아야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외국처럼 정말 60, 70대도 계속 예, 할 수 있다는 팬들이 있고 무대가 있으니까 이제는 그쵸? 화이팅! 맞아요. 지난 주말 부산에서 빅마마 20주년 앵콜 콘서트가 있었는데 아 제가 이걸 보면서 나 니네들 20대 때 봤는데 맞아 그쵸? 맞아 맞아 아, 여러분 이제 방송이니까 좀 그렇지만 정말 빅마마 얘네들 20대 때 되게 예뻐해 주셨어요. 맞아요. 애기 때. 네, 아, 노래 잘하고 너무 건강하고 밝으니까. 맞아요. 예. 근데 20대 때 이제 처음 만났는데 지금은 이제 뭐 20주년이니까 40대 거는 요즘 40은 또 40 같지도 않아. 예. 그리고 되게 변한 게 없죠? 네. 그 활동들을 되게 오래 동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해서. 많으시니까 예, 예. 사실 이렇게 막 20주년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크게 왜 와닿는 그런 느낌은 사실 없더라고요. 워낙 많이 활동들 하시니까. 20대 때는 똑같죠? 네. 저는 똑같아요. 달라진 거에 대한 하나만 얘기해봐요. 20대 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랬다. 20대 때는 떡볶이랑 피자를 엄청 먹었는데 지금은 선식이랑 채소 먹는다. 뭐가 있을까? 아 20대 때는 그냥 자고 먹고만 해도 안 피곤했는데 지금은 운동을 꼭 해야 운동도 안 하잖아요. 저 일주일에 세 번은 합니다. 네. 숨쉬기라도 네 그렇게 해야지 이제 안 피곤하더라고요. 괜히 불안하죠. 네네네. 건강에 대해서 네네. 영현이는 저는 뭐가 달라졌을까? 일단 제일 큰 거는 이 저기 집에 새끼들이 생겨가지고 혼자만의 시간이 많이 없어요. 강아지? 고양이? 강아지와 토끼. 개띠와 토끼가 토끼띠가 하나씩 생기고 아기들이 생겨서 미안해 아니에요 아니요 강아지들은 다 이제 할배가 돼가지고 예, 예. 돌아가셨고 아 그러니까 이제 혼자만의 시간이 없으니까 그치 그치 아 이게 그치, 조금 그치.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뭐 이제 아이들이 좀 크면 네 예. 그때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우리 빅마마의 노래는 나이에 상관없이 사랑을 받잖아요. 요즘 아까 얘기한 것처럼 MZ들도 빅마마 노래는 당연히 알 정도인데 실제로 빅마마가 재결합하고 어린 팬들도 많이 생겼다고요. 진짜로 네. 그 예전에 저희가 10년 전에 활동했을 때는 이제 TV가 다였는데 요즘에는 워낙 이제 모바일이나 그런 플랫폼들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접할 수 있는 친구들, 어린 친구들을 접할 수 있는 그 계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령층들도 30, 40대에 머물렀던 것들이 이제 10대, 20대들도 맞아요. 알게 되고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하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노래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나 뭐 이런 친구들은 계속 찾아보면서 맞아요. 너무 이제 어머 빅마마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또 맞아요. 그때는 또 이렇게 막 열광하지 않는 또 다른 열광하는 사람을 찾아서 나만이 하는 보석 이런 거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죠. 그럼 공연장에서 뭐 언니 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겠네요. 그러기도 하고 이번에 좀 특이하게 남성 팬분들이 되게 많이 오셨어요. 진짜로. 원래 여성 팬이 많았는데 어느 맞아. 순간 남성 팬들이 진짜 왜? 여길 왜? 우리가 왜? 아니야. 우리끼리 막 그것도 옛날 생각이다. 그 요즘은 디저트 카페도 남자들이 많이 오고 이런 것처럼 좋은 거를 찾아 듣는 거지. 맞아요. 찾아오는 거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예전에는 이제 좀 여성분들이 적극적으로 네네. 이제 듣다면 요즘은 남자들이 예.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게 새로운 그거다, 그렇죠? 네. 아이고 김지연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두 분이 누나. 두 분이 같이 해주세요. 누나, 빅마마 누나를 사랑해. 진짜 이거 이렇게 우와 하는데 진짜 오. 뭐 군부대 뭐 거기는 안 가봤지만 그런 느낌인 것 같은. 아 군부대는 안 가요? 안 가봤어요 저희는. 그치? 예전에 한 번 가봤어요. 한 번 되게 기억 안 나요. 일찍. 예. 네. 기억도 안 나네. 기억이 안 나요. 네가 군인인지 내가 군인인지 모를 때여가지고. 와 김지현 씨가 누나 맞아요. 누나 팬들. 네. 자 그리고 오늘
두 분의 노래를 듣고 팬분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제 두 분의 듀엣 얘기를 해볼게요. 원래 그룹에서 이제 유닛을 만들면 이름만 이름도 이제 따로 만들던데 두 분은 딱 정석대로 이영현 박민혜. 그러니까 네. 저희가 뭐 이제 둘이 활동하는 거를 딱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 내리거나 그렇게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은 두 분 팀명이 뭐예요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딱히 뭐 그런 거는 정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우스갯조로 이제 다비치의 어떤 커버 버전으로 빅매치라든지 볼빨간 사춘기 어떤 이렇게 커버별로 이렇게 홍조띠인 사춘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장난스럽게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 자꾸 빅매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 진짜 빅매치다. 아니 왜냐면 이영현 박민혜가 모였는데 네. 근데 뭐 딱 이영현 박민혜 이것도 딱 좋네요. 그래요? 너무나 뭐 상징적인 두 분이니까. 자 그럼 이번에 발표한 신곡 제목 사랑한다 말할걸 제목부터 벌써 가슴이 아픈데 어떤 곡입니까? 그 살면서 정말 수많은 이별을 경험을 하잖아요. 네, 그런 영원한 이별에 대한 좀 가슴 아픈 스토리를 담은 내용이에요. 네. 사랑한다 말할걸. 자 그러면 이번에도 고음이 많을까요? 고음이라기보다는 좀 어떤 드라마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아 죄송합니다. 저의 표현의 한계가 너무 너무 단순했네요. 아니 왜냐면 빅마마면 그러죠. 드라마. 이렇게 진짜 빅마마면 좀 드라마. 네,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이 드라마가 있는 그런 그룹이니까 뭔가 또 그런 게 또 기대가 되는데 근데 사실. 그런 게 또 빅마마의 아이덴티티지만 좀 한편으로는 부담스럽지 않아요? 네. 너무 드라마를 보여줘야 된다. 그럼요. 지금 오늘같이 이렇게 아침 붓기도 안 빠질 시간에 드라마를 보여드리거나 이 시간에 드라마 보고 상당히 예, 예. 그런 게 있죠. 있죠. 예, 있죠. 그래도 해내는 거잖아. 해내야죠. 그렇죠. 네. 좋은 곡을 들리려면 뭐 붓기 따위. 두 분에게도 드라마는 어렵죠? 그렇죠. 어렵죠. 어렵죠. 네, 어렵죠. 네. 아니 너무 편할 것 같아서 한번 보실래요? 편한지 안 편한지 얘네들이. 그러니까 맞아요. 듣기론 이번에 역대급으로 어려운 곡이었다고. 네. 영현 언니가 녹음을 하면서 정말 소리를 작곡가님 하면서 키를 두 번을 내렸어요. 네. 원래 더 높은 곡이었는데. 그리고 이게 원래는 이제 솔로곡으로 저희가 데모를 받은 건데 이제 그거를 듀엣곡으로 편곡을 하는 과정에서조차 이게 굉장히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시행착오가 있었던 곡이에요. 근데 나름 또 잘 이렇게 작가님이 또 맞춰 주셔가지고 아주 드라마틱한. 아, 이 드라마 너무 기대가 된다. 기대하시면 안 되는데. 좋아요, 여러분. 부담 가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그래. 예. 편하게 고음이라고 생각 말고 우리 드라마에 한번 빠져볼게요. 네. 근데 너무 기대돼. 미안. 자 그럼 사랑한다 말할 걸 두 분의 라이브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실 수 있어요. 박수로 청할까요? 우! 그런 말 없이 떠난 너를 두고 이 밤이 지새도록 한참을 울었어. 사랑한다 말도 없이 아픈 기억들로 남은 채 그렇게 밉게 날 떠나갔어. 그렇게 계절이 하나씩 변할 때 그려나갈 추억에 공백이 느껴져 어떤 계절도 너 없이 아무런 의미가 없던 걸 아는 만큼 네가 더 아파와 사랑한다 말할 걸
잊고 지냈어도 문득 생각난 너의 다정한 말들에 참고 지내온 날들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그렇게 난 또다시 울었어 사랑한다 말할 걸 떠나기 전에 말해줄 걸 아무리 너를 사랑한다 불러도 흩날려 그렇게 함께 지냈던 우리 추억 이영현 박민혜 씨의 사랑한다 말할 걸 라이브로 듣고 오신 지금 시각 1시 22분 되고 있네요. 와, 뭐 물 한 잔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뭐, 예, 물. 야, 와. 문상민 씨가 같은 고음도 빅마마가 부르면 감동이고 드라마예요. 맞아요. 그냥 고음이 아니라 감동이 있기 때문에 드라마예요. 와, 아, 드라마 잘 봤습니다. 어우, 열연하시네, 두 분. 어. 좀 시청률 좀 올라갈까요? 난리, 대박이 대박. 예. 와, 진짜. 아, 정말 대단하다.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거 듀엣곡이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듀엣곡이 너무 좋은데요? 그쵸,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곡을 받았을 때 한 사람이 이 노래를 다 부른다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 잠깐만 지금 아직 드라마 여운이는데 아 그치 다 부른다고? 이래. 다 부른다고? 잊지 말고 좀 예쁘게 예. 작가님 이건 예.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러면서 저희가 조금 이렇게 했죠 예. 근데 뭐 잘 민혜 씨 목소리랑도 뭐, 예, 잘 어울리고 예. 저하고도 잘 어울리고 오, 너무 멋진 드라마가 진짜 펼쳐졌어요 와 자 호흡 괜찮으면 우리 9239님이 네. 네. 사랑한다 말할 걸 드라마 같은 노래에 빠져서 잠깐 차 세우고 문자 보냅니다. 이런 건 감동이에요. 예. 두 분을 너무 사랑해서 한 소절 한 소절 놓칠 수가 없네요. 하셨습니다. 야, 감동. 근데 이런 거를 노래 잘하는 친구들이 노래방에서 듀엣으로 하면 어우, 장난 아니겠다. 아마 도전 많이 할 것 같은데. 도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노래 못하는 친구들은 또 엄청 못해요, 또 정확히. 근데 노래 잘하는 사람들 또 너무 많잖아요. 요새 와, 많죠. 이런 거 많이 하겠다. 오. 그러니까. 최원희 씨가 빅마마 때문에 넘지 말아야 할 강을 넘어버렸어요. 귀호강.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런 거 할 때는 살짝 포즈를 줘야 돼. 봐봐. 빅마마 때문에 넘지 말아야 할 강을 넘어버렸어요. 왜요? 귀호강 이렇게 알았죠? 예. 귀호갑니다. 예, 예, 예. 그치? 네. 2077님이 빅매치인 이유가 있네요. 진짜 라이브 빅매치였어요. 그래 빅매치야. 아 참. 박유사님이 네. 오랜만에 남편한테 사랑한다 말하려고요. 오잉? 하세요. 오잉? 또 오잉? 어머 왜? 아니 그렇게 절절한 드라마를 보여주셔서 지금 오잉? 자 7045님이 진짜 가슴 절절한 이 감성은 어디서 나오시는 거예요? 언니들 이별 많이 해보셔서 경험담에서 나오는 건가요?
뭐 많이는 아니어도 그래도 절절한 이별은 한두 번은 있었겠죠. 예. 민혜 씨 어때요? 예. 저는 사실 많이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별이 많지는 않았지만, 네, 그 가슴 아픈 이별은 당연히 한 번 있죠. 알죠. 그 알죠. 한 번이 참 크네요. 그렇죠. 저게 진짜 큰 건데. 네. 육공구사님이 빅마마의 두 언니들 연아 지영 언니도 이번 곡 듣고 무슨 얘기 해줬는지 궁금해요. 이 곡이 나오고 나서 저희가 바로 부산 공연을 해가지고 사실 저희 듀엣곡에 대한 얘기를 뭐 해볼 새가 없이 바로 연습 들어가고 공연을 하고 헤어졌어요. 지금 딱 주말 끼고. 정말. 그래서 네. 네, 딱히 글쎄요 뭐 들어보셨을까요? 뭐라고 얘기할까? 얘기하면? 잘해 화이팅 뭐 그냥 네, 아마 열심히 활동하라고 응원해줬을 것 같아요. 아 겉도는 얘기만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겉도는? 쿨해 쿨해요. 외국 스타일이네. 그래 잘해 아름다운 거리를 지키겠다 네. 이런 스타일. 장세현님이 혹시 두 분도 같이 노래하다 경쟁의식 같은 거 느끼시나요? 원래 일할 때 옆에서 자극 주는 사람 있으면 더 불붙고 그러잖아요. 두 분도 그러시는지 궁금하네요. 달래 빅매치겠어요. 그 서로 자극을 받는 거잖아. 뭐 라이벌 의식보다는. 그렇죠. 라이벌 의식은 아니고 예. 근데 언니가 좀 많이 떠는 타입이에요. 노래하기 전에. 정말? 예. 긴장을 많이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언니는 드러내면서 긴장을 많이 표현하는 편이고 저는 저도 긴장을 하지만 저는 표현을 많이 하지 않는데 정말 포커페이스를 잘하고 저는 오두방정을 다 떨어요. 세상 사람들 나 이 형이 떨고 있어 하고 막 그냥 외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맞아요. 다 긴장은 되죠. 근데 우리 영현 씨는 좀 티를 내는 민혜 씨는 티를 못 내는데 결국 무대에서는 퍼펙인 거잖아. 네. 그래서 저도 내고 싶지만 그걸 더 안 내려고 더 노력하고 제가 훨씬 더 이제 긴장하지 않아야 언니도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약간 그런 약간 포커페이스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래서 이렇게 결혼다기보다는 경쟁 의식보다는 서로 좀 많이 기대요. 제가 좀 그래서 떨고 있는 게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저 때문에 못 떠는 왜 울고 싶은데 옆에서 오열하면 눈물이 쏙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뭐 그런 것처럼. 야, 그런 걸 서로가 기대는 아니까 아니까. 네. 지금 얘 나보다 더 떨릴 텐데 떠는 나를 위해 나 때문에 떠는 표현도 못하고 또 민혜는 내가 하면 영현이 언니 진짜 중심 못 잡는다 해서 또 이게 뭐 진짜 세월이 준 예. 그런 배려, 우정, 애정이죠. 사랑이죠. 그렇죠? 김우림님이 두 분의 듀엣 앨범은 이제 시작인 거겠죠? 앞으로 미니 정규 쭉쭉쭉 가봅시다. 빅매치 뭐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해봅시다. 예? 그러려면 이름부터 좀 저기 장명을 다시 해야 될까 봐요. 빅매치 아니지, 너무 세지 않나요? 아니지. 그러니까. 이영현 박민의 가로 닫 가로 열고 빅매치 가로 닫고 가로 닫고 어떨까? 아니면 빅매치하고 가로 열고 이영현 박민의 할까? 이영현 vs. 아니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지 말라고. 내가 지금 한 김 시켜놨구만. 그런 거야? 자 쿠오님이 다음엔 빅매치 일찍 갑시다. 이거 시작됐다. 예. 그러니까요. 아이고 진짜 기대 많이 되네요. 자 키파타 초대석 4부에서도 두 분의 라이브 이어집니다. 웬 떡이야? 요럴 때 개꿀방이라는데. 자 이영현 박민혜 씨에게 궁금한 질문이나 목격담 있어요? 미담 있으면 보내주세요.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예요. 자 4부도 역시 보실 수 있어요. 아주 가깝게 잡아드릴게요. 라이브 기대해 주세요.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캐파타 초대서 빅마마의 이영연, 박민혜 씨와 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다시 한번 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이영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민혜입니다. 빅맨 치신가요? 이승은 씨가 이승은님, 민혜 언니 오늘 뒤로 넘어가네요. 크크 저희도 즐기고 있지만 언니들도 즐기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아요. 새 자매의 수다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수다 떨다가 또 드라마 할 때는 또 예, 확 바뀌어가지고 예 드라마 하십니다. 목격담이 왔는데 저는 이분 목격담이 식당이나 뭐 이런 데서 하나 올 것 같긴 했어요. 김은희 씨가 네. 영현님 예전에 파주 한우집에 남편분이랑 가끔 포장하러 오셔서 그때 제가 영현님이신지 물었더니 맞다고 수줍어 하셨던 거 기억나요. 작고 요정 같으셨어요. 그래요? 노래할 때 파워는 어디서 나오시나요? 한우의 힘이죠? 아니 이 한우집에 맞아요? 기억나요? 저기 파주 적성면에 예. 저희가 자주 가는 예. 한우집이 있어요. 예. 아주 저렴한 가격에 아주 저 질 좋은 고기를 그럼 거기서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오는 거예요? 포장도 되고요. 거기서 먹기도 이제 하고. 네. 아우 맛있겠다. 그러니까 맛있겠다. 오죽 맛있으면 저희 그러니까. 집이 용인인데 파주까지 갔겠냐고요. 아주 좋은 데인데. 작고 요정 같다는 게 포인트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와 여기 하는지 궁금하네요. 예. 5439님이 멤버들끼리 통하는 게 많겠지만 이건 좀 취향이 안 맞는다 하는 게 있나요? 아니 진짜 빅마마가 진짜 20년이 지났으니까 뭐 이렇게 나이 차이도 좀 있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다 뭐 언니가 이끌어주고 뭐 동생이 잘 따르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좀 트러블 같은 게 있었나요?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나요? 뭐 근데 거의 대부분 비스무리해요. 예. 아니면 두 명씩 그치. 맞거나 첫째 언니, 둘째 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색하는 거 좋아하세요. 산책하고 책 읽고 이런 쪽 좀 정적인 활동이 굉장히 두 분이 잘 맞으시고 이제 셋째인 저와 넷째인 막내 민혜 씨는 굉장히 동적인 거 이렇게 좀 액티브한 거 그런 거를 좋아해서 취향이 다르고 그런 거 없어요. 또 이 팀이 다 뭐 술이나 술 그런 걸 안 해가지고 술자리도 없고 예예예 예, 예. 아니 그럼 뭘로 회식합니까? 회식을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네. 저희 진짜 김밥. 그래서 아 정말 한우 먹으러 한번 가야지. 그런 것도 그런 없어요. 것도 안 해? 네. 그래서 식대 값이 너무 많이 누적이 돼서 공연 전에 뭐 장어를 그냥 진짜 그때 먹거나 그렇게 1년에 한 번 가끔씩 하고 회식 끝나고 한 번. 그렇지 공연 끝나고. 아까 20대 때도? 그때는 더 안 먹었어요. 아니 왜? 매일같이 진짜 한 토요일 일요일 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같이 만나서 밥 먹으면서 연습을 하니까 그게 그냥 그치. 일상이 되니까 따로 시간 내서 밥을 먹으러 가거나 식을 하거나 그러니까 그 밥 먹을 때 뭐 먹어요? 그냥 김밥 시켜 먹어요? 백반 백반 맛있었나 보지? 백반 맛있었나 보지? 그러면 순두부 시켜가지고 된장찌개 아니 근데 그걸 좋아서 먹었을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냥 아니에요? 연습하다가 그 잠깐 한 시간 남는 시간에 그냥 근처 동네에서 이제 결제해놓은 것들 시켜먹고 그러니까 제가 부학원에 친구가 있는데 예, 재하 씨가 예. 그 친구들은 스케줄 중간에 패밀리 레스토랑 가서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야 그게 식대가 장난이 아닐 텐데서 우린 벌어서 식대 값으로 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우리도 한번 그렇게 얘기해보자 했는데 예. 양식들을 또 안 좋아해. 그러니까 정말 수구적자 한식만 그냥 드셔 그냥 드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회식이고 뭐고 뭐가 없었어. 아니 그러니까 의외로 먹는 거에 뜻이 없네. 넷이 다 별로 미식의 그런 느낌들도 별로 없어요. 엄마 너무해. 되게 그러니까 정말 일만 하는 사람들 음악만 하는 사람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또 이런 드라마가 나오긴 하겠지만 이야 진짜 이야 너무 웃긴다. 미식에 눈을 안 뜨시셨네. 네, 맛집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아니 근데 파주는 왜 갔어요? 그것도 저는 이제 제 돈 주고 고기나 회를 사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남편이 진심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어디 파주? 야 드라이브 샘치고 갔다 오세요.
가세. 그래가지고 간 거지. 근데 예. 맛은 있더이다. 예, 맛은 있더이다.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아이고, 진짜.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드라이브 뭐 어디? 박설 씨가 예. 어 박민혜 씨 남편분 음향 감독님이시라고 들었는데 어이구. 귀가 예민하신 분이니까 민혜 씨 모니터링 엄청 디테일하고 깐깐하게 해주실 것 같아요. 오, 어때요 이게? 어, 네 예전에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예. 아닌데 예전에 어 너는 몇 킬로 디비? 그 전문 용어 써가면서 네, 그 음역대가 있나봐요. 그걸 숫자로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뭐? 뭐? 숫자로 얘기하면 나는 모른다. 어. 이제 그거를 잘 커트를 해야 된다. 뭐 막 어. 얘기를 이제 해줬었어요. 예. 네, 그랬었고. 근데 그게 이제 연애할 때 어, 너무 멋져. 어, 너무 프로페셔널하다가 이제 결혼하면 꼴보기 싫잖아요. 어, 어때요? 이제, 왜 그렇죠. 지옥이야? 어, 그만해. 제가 어. 바로 그만. My job. 어, 네. 예, 내 목소리야. 어. 네. 어때요? 이번 노래 듣고는 뭐라고요? 네. 잘 어울린다고 했고 어. 또 언니랑 같이 합을 언니도 잘 알거든. 친하거든요. 네. 그래서 잘 맞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활동하라고 어, 그러니까. 네. 좋아. 자 그럼 이제 라이브 빅매치 또 한번 가볼게요. 박민혜 씨가 준비한 라이브입니다. 어떤 곡입니까? 네, 제가 그 그런 일은이라는 곡을 어, 리메이크 했었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 아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또 날씨와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은. 감사합니다. 박민혜 씨 그런 일은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언제나 나를 안아주던 따스한 인사도 잊은 건가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혹시
황빈의 씨의 그런 일은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아우, 네, 너무 아우. 맑고 아우, 막내야 막내. 아주 목소리가 청순하고 아우. 잘한다. 네. 이승은님이 첫 음부터 죽입니다. 아이고. 역시 믿고 듣는 빅마마의 막내. 막내가 미래다. 아이고. 막내 특혜가 좀 있습니까? 있나요? 뭘 해도 귀엽죠. 그렇지. 근데 진짜 뭘 해도 언니들이 어이구 어이구 그랬어. 뭘 해도 어이구, 근데 그거는 저희 멤버들뿐만 아니라 팬분들도 예, 예. 이제 공연장에서 이제 근데... 미네가 잠깐 뭐 귀에 머리카락만 살짝 넘겼는데도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그 막내지만 막내라서 네. 뭘 해도 귀엽다고 했는데 한 살 차이잖아요. 진짜 저랑 한 살 차이인데 예. 이상하게 이제 외적인 것도 한 5-6살 이상 차이 나는 제 스스로도 그렇게 느껴. 아이가 얼굴이 워낙 이렇게 동글동글 좀 동안형이어서. 근데 그런 게 있어. 맞죠. 따져보면 한 살 차이인데 진짜 또 막내는 막내야. 그런 게 있어요. 어딜 가든 막내 예, 같은 예. 그런 느낌. 그래서 미네한테 동생이 생기면 되게 어색해요. 밑에 이제 스타일리스트랑 예, 예, 같이 막 예. 수다 떨고 있으면 되게 이상해요. 이상해요. 예. 주서연 씨가 호흡 괜찮아? 아 예. 네네네. 고막이 깨끗해지는 느낌이에요. 아~ 공귀 청정이세요. 우와 진짜 없던 감성도 지하에서 끌어올라와요. 너무 부럽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게. 저도 부러워요. 아이고, 자 구지은 씨가 자 예. 지금 짝사랑 팀장님과 출장 가는 중인데 라이브에 밖에서 비까지 내리니 완전 노래에 취하고 분위기에 취해 급 고백할 뻔했어요. 지금 제 가슴이 너무 떨려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았어요. 이거 되게 이거 아시겠다. 방송 나가면 이거 고백 짝사랑 팀장님과 출장 가는 근데 예. 호감이 있으니까 지금 이런 고백할 어떤 그런 그쵸, 감성이 그쵸.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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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네. 짝사랑. 짝사랑. 고백해보라. 아,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이에요. 죽나 죽나. 뭐였어. 와, 확실히 달리고 다르고 나는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막 이러려고 했는데 지금 고백해보라. 아주 다 됐어요. 예. 와 이런 거에 운명이 바뀌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 네, 좋아요.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이영현 씨의 라이브 들어볼 겁니다. 네. 준비하신 노래는 저는 이제 체념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2000년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 나도 너무 지금 수다 떠는 느낌이니까 아 체념 나와야죠 했는데 나와요. 체념 죄송합니다. 이건 나와야지. 자 여러분 보는 라디오 활짝 열려 있으니까 자 지금 보러 들어오세요. 이영현 씨의 체념 라이브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했어 너와의 시간들 아마도 너는 힘들었겠지 너의 마음을 몰랐던 건 아니야 나도 느꼈었지만 널 보내는 게 널 떠나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던 네가 원망스러워 왜 말 안 했니 아니 못한 거니 조금 더 내 생각하지 않았니 좋아한다면 사랑한다면 이렇게 끝낼 거면서 왜 그런 말을 했니 널 미워
이영현 씨 체념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와 드라마네요 드라마. 한우 드셔야 되겠는데. 이선우 씨가 네. 네 30년 넘게 모태 솔로인데도 헤어진 여자친구가 생각나요. 나 우나 우나. 아, 이 체념은 참 어때요 영현 씨. 네. 3284님 거 잘 읽을 수 있어요? 네. 예, 예, 잘 해봐요. 네. 순국 선열 앞에서는 묵념, 어? 찌개 끓일 때는 양념, 음? 내 맘속 울리는 최애 노래는 체념. 아~ 와~ 이분 시인이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요거 외우세요. 사나오팔님이 네. 제가 20대 때 호프집 노래자랑 대회에서 체념 불러서 1등 했어요. 현금 50만 원 받고 이 노래 불러서 신랑도 만났습니다. 노래 엄청 잘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 체념 불러서 1등 하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진짜. 쉽지 않은데. 아이고 자, 광고 듣고 올게요. 김민경 씨가 오, 민혜 씨가 김민경님이 채파다 끝나고 두 분 목에 기름칠 좀 하러 가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좌번호 좀 주세요. 혼자 사무실에서 나만의 콘서트에 왔네요. 아 이분은 이제 콘서트 왔으니까 지불해야 하는 거야. 멘트 감사합니다. 강정웅 씨가 혹시 빅마마 21주년 계획은 따로 없으세요? 빅마마 신곡도 너무 듣고 싶네요. 내년쯤에는 이제 빅마마 신곡이 한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모로 좀 고민 중이에요. 앞으로의 활동을 자주 찾아뵙는 게 맞는 건지 좀 많이 고민 중이에요. 아니, 맞는 건 없죠. 빅마마가 노래를 자주자주 발표하고 그러면 자주자주 보는 거고. 근데 그만큼 좀 빅마마 그러니까 음악적인 고민이 조금 예, 덧붙이자면 예, 하나를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도 조금 더 빅마마 색을 좀 더 진하게 해서 발표를 하고 싶은데 그러기는 시간과의 또 싸움이 시간인도. 필요하니까 고민 중이에요. 네. 그렇군요. 하여간에 하여튼 빅마마 이렇게 뭐 되면 네. 바로 좀 1순위로 진짜로요. 불러
뚫지 않을 테니까 그냥 나와요. 언제든지 비워두지. 언제든지 비워두지. 너무 좋아요. 자, 오늘 정말 멋진 라이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서 네. 수다 떠니까 반가웠어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아이고.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웃겠지만 너무 똑같아. 저 달라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 다음에 앨범 나오면 첫 파트 꼭 찾아주세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